사람 모르는 사람 딱 왔을 때나 그럴 때? 아 맞다, 저그 에피소드 있는데, 제가 그 격리할 때그 격리소에서 격리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방음이 잘안 돼요. 근데 그 옆방에서 어떤 분이 그 타이어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근데 다 타요 해가지고, 어? 물론 이게 저희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타요를 하고 되게 흠칫했어요. 어? 저거 우리도 부른 노랜데 해가지고. 마음한테 물린 적 있어? 마음이한테 물린 적 없습니다. 마음이는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살짝 약간 살짝 깨무는 정도? 그 정도는 하는데 물진 않아요. 물어도 안 아파요, 아직 애기여서. 마음이야, 인장이야? 아, 마음이가 좋냐고요? 인장이가 좋냐고요? 저둘다 좋아요. 이 댓글을 보면 하트몽을 하실래요? 벌써 에너클락이 그리워. 아, 맞다. 저번 주인가 이번 주에 약간 휴방했죠. 근데 아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타요 챌린지 요즘 완전 유행이래. 저도 들었습니다. 틱톡에서 되게 유행이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커피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커피 아이스크림 선우 형 진짜 좋아합니다. 선우 형은 약간 민초, 아, 다 아시니까. 선우 형은 민초 좋아하고, 희승이 형은 약간 새콤달콤한 거? 그, 뭐더라? 아이스크림, 아이. 레인보우 주빌, 아이. 레인보우 샤베트, 예, 네,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이 형이, 그거, 뭐지? 아, 피스타치오. 그리고, 제이크 형이랑 니키는 무조건 원만한 의견. 저도 원만한 의견. 아, 맞다, 그, 딸기 맛도 좋아요. 딸기 맛도 좋아하고, 예. 네. 펜트하우스 봤어? 전 펜트하우스는 안 봤는데. 뭐, 그거 19금 아니에요? 저못 볼걸요? 그거, 막, 아, 맞다. 어제 아마 마지막 회라고 저 누나가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아예 안 봐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되게 재밌다고 그러던데요? 막 끝나면 되게 반응 좋던데. 좋은 드라마야. 아, 그래요? 좋은 드라마야. 나중에 20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아, 사과머리 보여줘? 사과머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 했지? 아, 좀 못생겨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건가?
아, 이거 묶는 건가, 이렇게? 맞죠? 못하겠어요. 덥다. 여름이 좋냐고요? 겨울이 좋냐고요? 저는 무조건 겨울. 그리고 봄, 가을 중에서 하라 하면은 봄. 오늘 되게 약간 봄 같던데, 날씨. 와이파이가 빠르다. 여기 연결 상태 괜찮아요? 아, 맞다. 이거 와이파이를 안 해놨네. 데이터로 돼 있네. 아이쿠. 아우. 데이터로 돼 있었네요. 그죠? 오늘 봄 날씨였죠? 맞아요. 오늘 되게 따뜻한, 진짜 봄 같았어요. 햇빛 좀 있고, 좀 시원하고. 거기 덥니? 조금? 저 후드집업 입고 있어서 좀 더워요. 이거 안에 털 있는 후드집업이어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요즘 완전 그냥 위버스도 오랜만에 쭉 보고, 원래 저희가 엄청 디테일하게 못 보거든요. 위에 조금 약간 위에 올라온 거 잠깐 보고 그랬는데, 하는 동안에 그냥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서 보고 그렇게 했었죠. 윙크 해달라고요? 밖에서 누나 브이앱 보고 있을 텐데. 윙크? 안 돼요. 봤나 보다. 웃고 있어요, 지금. 하트 주세요. 뒤에 곰이 있어요? 아, 아, 그러네. 또 장난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있네요. 전또 그거 말하시는, 막 작업실에서 막 뒤에 누군가 있어요, 이거 막 장난치시는 줄 알았네.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안 해요. 아까 마음이가 윙크하는 거 봤다고요? 마음이도 하는데 내가 못하네. 누나분 안녕하세요. 누나한테 좀 이따 전해주겠습니다. 예능 뭐 봐? 예능? 예능? 예능은
보는 게 없는데.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예능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예능인가? 스파게티 좋아해요? 스파게티 맛있죠? 저는 그거 있잖아요. 알리오 올리오랑 까르보나라랑 로제 파스타 그거랑 뭐 얘기 안 했지? 토마토 파스타? 그거 중에서 저는 까르보나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